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거친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될 것이요 명찬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 훈계를 들으며 네 아비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리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간장은 늙을 때도 좋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묻으며 내려간 자가 깨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뺏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넌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발음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게 그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나이라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가에서 부르며 광대에서 소리를 높이며 흔하는 길물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기와 성주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갈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들은 그만한 기쁨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 자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 자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막였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의깁진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2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얘기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리고 소리를 높이며 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듬하게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주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오던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널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계 지역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로 오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사는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이내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가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계획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치료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적들의 세포도주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계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칠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유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적에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가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에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이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도구로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하심을 있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들하면 욕이 되느니라. 사장 아들들아 아비의 후임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으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로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로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무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음에 증기한 특경으로 늘린 나의 순정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으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나의 특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빼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낙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으며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에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길을 기울여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기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선남이니라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고를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의 행할 척경을 평단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던던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길을 기울여서 근실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적은 내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수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느니 그런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일이 듣는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저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거기서 멀리하라 그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육군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장부자에게 빼앗겨게 될까 하노라 두육군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관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육군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한탄 말하기를 내 어짜의 훈계를 치라면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이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의 길을 교리지 아니하였던 그 많은 무리들이 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으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짜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면 네 도랑물을 끓여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전 아내를 즐거워라 그런 사랑스러운 남자성 같고 아름다운 남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이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마라 네 아들아 어짜여 음녀를 염모하겠으며 어짜 이방 계집의 가슴을 남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주림에 인하니 그런 훈계를 받지 않냐 물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육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단밤에 사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네 입은 말로 네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이같이 하는 곳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권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권하라 게으른 자의 개미로 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등도 없고 간자도 없고 죽은 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피우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겨울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남의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피해를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장이 갑자기 만족도 없는지 못하고 당당히 패망하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진이 곧 교만한 눈과 그릇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를 도구로 말하니 대전 명령은 등불에 보은 빛이요 군계의 청원고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 우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이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올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떡만 남게 되며 음란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나무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한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자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리니와 들키면 칠백을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호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용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나의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 자도 듣지 아니하리라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략이 말로 홀리는 이방계 중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탕으로 살탕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나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그를 지나 음략이 골목보통으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견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편히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그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 기다린다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이와 애고의 문체는 이불을 뱉고 몰약같이 면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협조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민을 가졌은 적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여 입술의 호련 말로 끼음으로 손인이고 그를 따랐으니 소가 부족한 것 같고 미리한 자가 벌 받으리고 새소설에 매일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기는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말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출치지 말며 그에게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그다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발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치의 솔로 비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의 섬에 성문길과 문우기와 여러 길 가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나 의지하는 자들아 너희를 명치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면 내 입술은 악을 위하느니라. 내 입은 말은 다 의로운 저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가는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발달한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 길기는 반지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무로물을 원하는 것을 예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처를 찾아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위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그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력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증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로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이루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돌도 세상 진토의 그런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헤매내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입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렬 것을 잊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절당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구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산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승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르기를 물어 의리스는 단 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들은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의성을 부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가라 하느니라. 그만한 자를 징계한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아기를 청만한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만한 자를 청하지 말라. 그 아들을 미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청하라. 그 아들을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달할까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여 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생이 다리라. 영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로 가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면 네 날이 많아질 것이여 네 생명의 해가 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물어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돌이켜 또 지혜 없는 자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에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십장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음료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이런 죽음에서 끊이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속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그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폐망하리라. 바른 길로 향하는 자는 그름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향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폐망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찬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베이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편은 그의 평안이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탐사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뚜려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 가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화해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찬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결혼자는 그 불인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각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승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가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여도 백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백을 말하느니라.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경탄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성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태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피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리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와 사탄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탄한 자는 입으로 그 요술을 망하게 하이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승리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분
정직한 자의 죽을 인하여 진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유술을 멸치하나 명찬 자는 잠잠하는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금이 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을 이롭게 하고 자녀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스는 흠하되 의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편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빚자 손을 잡을 자도 별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이 자손을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년이 상관이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끔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헛도 구제하여도 또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능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자에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물이 복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낙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한다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깨는 자는 정죄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쓰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딘 여인은 그 지압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정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리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니와 마음이 필요한 자는 멸치를 받으리라. 빛의 이김을 받을 자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족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금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쟁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 일을 담아나 의인은 그 불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혐오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를 내 복록의 족감이고 선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당히 나타내거니와 설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그지 증인은 괴로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신실한 입술은 영혼이 보존되거니와 그지 혀는 눈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깨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합병을 떠난 자에게는 행위라 하겠느니라. 의인에게 아무지 않고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 나무가 그를 가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진실 행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설교한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내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요새 인도자가 되는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진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3장 지혜로운 나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산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시에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선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멸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거든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드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오니라. 말씀을 멸치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기명을 두루한 자는 상을 넣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계산한 자의 길은 흠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단은 재앙에 빠져도 숭충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역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용을 얻느니라. 소원을 승차면 마음에 따라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람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제함으로 양식이 많아지는 혹불로 인하여 가산을 탕비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14장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의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되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정인은 거짓말을 뺏느니라. 그만한 자는 지혜를 과해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찬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설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다니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기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편한 자는 자기 행위로 봉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설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
나의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좋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깨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성기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유색에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유술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마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마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이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는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자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권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한 자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평화이니라.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크게 명찰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치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의 물건이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도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천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쏘느니라. 여호와는 어디 있는지 악인과 선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도 폐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군기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간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돌을 배워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여 그만한 자는 견제 받기를 좋아하지 않냐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냐.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찬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흐막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찬찬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분내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상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들이하는 자는 시비를 끄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올 다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찬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세가 많으면 경영이 승리받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니 때만 전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을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의심하여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때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분은 뼈를 균태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다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한 존귀의 앞잡이니라.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경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빚자 손을 잡을 때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영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의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입술에 있었는데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렇다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증과 명칭은 여호와 이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겠음이니라. 의로운 입술을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상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잔류의 살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리라. 왕이 시세기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궁금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죽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은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따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받아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진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판 사람은 그 입술을 깨어 불쌍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폐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한 영화의 멸류자 이런 게 서들이라. 노하기를 드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순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 쓰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드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해의 길을 교리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제신 줄을 멸치하는 자여 사람이 정할 기뻐하는 자는 형굴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여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분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자냐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
꾸준 잔 사흘 관한 자의 것을 그대 말한 잔 취한 것을 이가는 잔이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몇백 개로 미련한 자를 때린 것보다 더 깊이 박이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내물리 우리라. 차라리 새끼 비약에 남고 만난 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서는가 보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장은 방주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은 어렵다며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악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므로 짐인고 친구는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협한 때까지 위하여 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나무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탄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피해간 자는 정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그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절금은 양락이라도 심령이 금치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을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찬한 자의 앞에 이끈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음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불안한 것과 기인을 정죄하도록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찬한 자,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은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리는 자로 여기오느니라.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날리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도 멸치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이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초초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의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나귀의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폐간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간망대와 있는 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라. 그가 높은 승리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점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사람인 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명찬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걸린다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재미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너에게 한 행정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우려운적이란 다툼은 산성문 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하여 배가 부르게 되는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음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9장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폐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배를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비치 못하리라. 누구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 자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보록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배를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법을 다스리며 노하기를 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움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퇴한 불의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장애와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죽을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 적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명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려는 근거를 들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으리라. 사람은 그 인자으로 남에게 선물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기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사하리라. 명찬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를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자는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그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그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를 미련한 자보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밖까지 안 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원할 자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 자도 명찬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담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은 저울 주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하시느니라. 무릇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에 청결하며 정결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광이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들어 그럼 양식의 조각이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적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지도 막거리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이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보는 모자필지니라. 속이 오치한 친구는 맛이 존득하나 후에는 그게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등년 은암으로 증천하니 모래를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수라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의미를 주저한다는 그 등불이 함정에 꺼지
죽임을 당하랴 처음에 속이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보게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하늘을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처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그러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그렇고 다 예수원하고 그 위에 살피는 것이 금물이 되느니라. 지혜로 놓은 악인을 기질하며 타가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뜸뿌리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 여호와는 그 힘이 흔들건대 암동선 백반이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경을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계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인한 자의 경영은 풍범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느니 이는 공행하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다투는 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 유독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사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했던 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스물은 노를 시기하고 품의 뇌물은 명량 분을 거치지 않으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폐망이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가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계산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이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경고에 의뢰하는 것을 파하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 나에서 보존하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기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력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쉬지 않으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증지한다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닮지 못하느니라. 사울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어린아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의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비핵한 자의 길은 다시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래 맨들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살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라. 그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거치느니라. 마음의 정기를 삼하는 자의 입술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산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오면 그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없네 이번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그이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일켰으나 징계하는 채찍을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너는 길교를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네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면 네 입술에 있게 하며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자하지 말며 공관 자를 성문에 삽자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화해 주시고 또 그를 노래한 자의 생명을 뺏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가 통해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미제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의 세운 내 지혜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사회에 근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 어찌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23장 네가 관원과 함께한 자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 하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냐. 그 진찰을 담아지 말라. 그것은 간사이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부릴지어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냐. 증명재물은 날개를 내 하늘에 낳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찰을 담아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었다면 겁이 너 그러한 적과 너들은 먹고 마시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더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론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예측에서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을 받들 침묵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 구속자는 강하신인들을 대적하사 그 원을 표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요구할 경이하라. 정령이 네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든 네 마음을 정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기한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차고 탐취한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기한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 나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리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다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나나비를 기쁘게 하라. 네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면 너 내 길을 즐거울지어다. 대신 음료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가 침매복하며 인간의 괴산자가 많아지게 하느냐.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 있는 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 것이오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귀한 것이 볼 것이오 내 마음 망인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오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나쁘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네게 감격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인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출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위를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한 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내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빼앗는 자를 일컬어 섭득한 자를 아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은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 자도 마음을 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도 봉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소의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이끌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신은 조소를 흘지 말지니라. 내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 자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자원이라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 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뜨게 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들을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오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처한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오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배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네 옷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소리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각별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같이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던 물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뜸했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으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촌을 모으고 좀 더 눕자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여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했으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자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들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지러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절되어 또 수역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석이 있는 정말의 금사관이라. 설기론 자의 증문한 충전한 게 금고리와 증금장신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얘기에 마치 주사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그지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넌 꿀을 만나거든 족할일 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넌 요즘에 자도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요설 쳐서 그지 증가한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뼈관 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치 못한 날 의리하는 의리는 부르지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쏟아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으로 그의 물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의 여호와께서 네게 상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사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혈이짐과 세모의 들어오심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어땠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없고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음이라.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뜯어오는 것과 제비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이긴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등이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느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일까 하느라. 미련한 자의 편의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드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리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 때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런 자를 보느냐. 그보다도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그 뒤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에 돌쭉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이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닦는 자와 같으니라. 햇불을 던지며 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데도 그다니라. 나무가 다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이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다는 것 같이 다툼을 더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무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눈을 입힌 통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 자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이 일곱 가지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괴일로 그 감정을 감출 자도 그 악의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린 자는 돌이여 그것에 지리라.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의 현대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끊이와 투기와 배야 누가 쓰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면 것이나 원수의 자도 입맞춤은 그제서 난 것이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인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뜯어놓은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적게 하는 이 친구의 충성된 근거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날 비호한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는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설교 거기서 축구함 돌려 저주가 지혜에게 대리라. 다투는 분이는 비오는 날에 엿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하기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정한다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므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즐거이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힘을 부진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 있지 못하는 이 멸류관에 찌대대 있으라. 풀을 뱀 후에는 새로 우미돈 나니 산에서 꼴을 끊을 것이냐. 어린 양의 들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줄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성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단이라. 나라는 주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고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보고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킨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취링하는 가난한 자는 사고 기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주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인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죄한 자는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승리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도 명찰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 하면 큰 용화가 있고 악인이 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힘을 받으리라. 항상 등에 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박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라. 가난한 백성을 앞지한 악한과는 부르짖는 사주와 줄인 공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위하는 자는 정사지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승치리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복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계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 자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안 좋아 떡을 인하여 분포하는 것도 그러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만 급하고 빈궁이 자격으로 이만저만 날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치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이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요한 의리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믿는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자는 자기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며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피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군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다 해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모만한 자는 승업을 요란케 해도 슬기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결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참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취에 신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묘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버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 하늘을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네가 은혜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조금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가 나중에는 자식인 자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 오픈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적하는 자는 자기의 영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참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끌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죄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30장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구로의 자문이니 그가 이리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의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그로 가신 대로 아는 지식이었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 혼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들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무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종을 그 상전에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의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군 같고 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것 선의 신하니 곧 음부와 아이비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뿐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쫓기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의 신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치와 반죽을 깨닫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이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치슴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의 신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끓임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 종이 주머를 연 것이니라. 땅에 자꾸도 가장 지혜로운 건 내 신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대 먹을 것을 여름에 예배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대 집을 바위사에 짓는 사관과 인군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가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해도 왕궁 있는 도합입니다. 잘걸미 위풍이 깨닫는 것 선의 신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미탕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에 있거나 혹 악한 일을 도마에 끄던 네 손을 입을 막으라. 대저 저절 저면 버트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도하는 다툼이 남이니라.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고 그 음녀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겪지 아니하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지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올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빚줄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설명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철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삼에 그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흐리를 묶으며 그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모욕하는 것이 이런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생화표와 자석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승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장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호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여인의 입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 여든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끌기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승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